항상 웃던 그 모습. 학창 시절부터 노래를 잘했던 광배 씨와 보육교사였던 수정 씨는 15년 전 결혼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안정된 직장도 있었고 첫째 딸 한빛이와 둘째 딸 한별이도 태어났다. 그 무렵 광배 씨는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재활에는 성공했지만 그러는 동안 직장도 잃고 고마워서 미안한 사람 수정 씨 고생이 많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15년의 결혼 생활 중 10년 가까이 남편의 재활을 지켜봐야 했다. 나만 사랑한 사람. 노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기타를 가져다 놓는 광배 씨. 수정 씨는 남편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끝까지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아, 노래도 잘 안 되네. 언젠가는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보강 철을 갖다가 대고 거기에 이제 그 볼트를 손가락 정도 되는 볼트를 한 8개를 받고 그 위에다 이제 뼈를 이제 이 엉덩이 골반뼈를 이렇게 깎아서 그 척추뼈에다 이식을 해가지고 뭐 수술 허리 수술로는 아주 뭐 굉장히 큰 수술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구김살 없이 밝고 예쁘게 이렇게 자라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애들한테 고맙고 그만큼 이제 애들 엄마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죠. 가족을 이제 먹여 살려야겠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 재활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신경이 막 살아날 때는 거의 막 죽을 정도로 이렇게 차라리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막 그 고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걸 내색 안 하고 몇 년간 이렇게 참아내면서 그래도 재활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 통증이 심해서 포기도 될 텐데 자기는 끝까지라도 재활하겠다 하더라고요. 며칠 후 여기 있어요. 아빠 한별이 언니가 먼저 해주세요. 그래? 어떤 건데? 아이들 운동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은 광배 씨. 여기가 좀 많이 낫긴 했네. 네. 여기요. 그리고 또 언니? 여기. 여기. 여기저기 헤지고 떨어진 운동화들을 고쳐달라는 딸들의 주문. 딸들 눈에는 아빠가 만능으로 보이나 보다. 그러나 광배 씨에게는 강력 본드가 있을 뿐. 떨어진 곳에 본드를 조심스레 바르고 정성껏 붙여주면 끝. 근데 여보, 이거는 그냥 뜯어진 게 아니고 이게 좀 심하게 망가졌네. 싫어? 응. 물려받아 신다 보니 고색창연한 골동품이 됐다. 이건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떻게 잘 잡고 있느냐가 문제겠다. 이거는 이 신발을요 원래 좋아했는데요. 됐어? 이렇게 뜯어진 뒤로부터는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원래 안 뜯어졌을 땐 진짜 편했는데 이거 언니한테 물려받았지만 한주가 아끼던 신발이라니 심혈을 기울인다. 뜯어내면 될 걸? 아들 3시이나 5시에 부르면 엄청나겠어요. 아빠 여기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제가 뭐 좀 고칠 수 있으니까 뭐 재주로 할 건 없지만 잘 고치니까 큰 염려는 없어요. 자신만만한 광배 씨. 강력 본드가 있는 한 두려울 게 없나 보다.
한별이가 갑자기 구급약 상자를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찾는다. 호시진이 어디 갔지? 이거 집중해서 뭐가 났지? 마침내 찾아낸 것은 알뜰하게 쓴 연고 두 개. 이게 맞나? 안 나오는데? 겨우 짜낸 연고를 들고 가더니 쪼그리고 앉아 아빠 종아리에 발라드린다. 약을 듬뿍. 아빠 이거 어쩌다가 다쳤어요? 아빠 오늘 일하다가. 아빠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다쳤네. 많이 아프셨죠? 아빠가 말도 안 했는데 상처가 한별이 눈에 띄었나 보다. 거기에 날카로운 게 있었나? 그랬나 봐. 아빠가 또 몰랐는데 씻으면서 보니까 다쳐있네. 아, 쓰러졌구나. 근데 다른 데는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여기밖에 안 다쳤어. 고마워. 딸내미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맙고 예쁘다. 그가 신발도 이렇게 고장나면 고치고 사람도 고장나면 고치고, 그지? 종아리 상처 덕에 좋은 교훈을 얻었다. 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나눠 쓰고 같은 거 다시 쓰고 가더라고. 다 바꿔 쓰고 다 다시 쓰고. 그 사이 본드가 다 말라서 떨어졌던 부분이 잘 붙었다. 어? 다들 잘 붙었네. 이게 완벽하게 붙은 건 아닌데. 가을 때 신고 다녀야지. 그래. 솜씨 좋은 광배 씨.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아빠인 것 같다. 큰딸, 왜 이거 붙일 때 보고 배워가지고 직접 내일 고쳐야지. 그냥 가져올 거니? 잃어버렸던 실내화를 찾았단다. 나는 실내화라서 충분히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럼 너 손 붙을까 봐 그렇지. 떨어진 실내화를 스스로 고쳐서 신겠다니 기특하다. 다시 붙여야 돼. 고생하셨다고 과일까지 먹여드리는 딸들. 누구까지 이거? 저기. 우리 뽕가.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신발을 사준들 이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할까? 내 거 가운데. 내 거 가운데야. 아빠가 고쳐준 신발이 제일 튼튼하고 예쁜 신발이다. 이튿날. 한 아파트에서 광배 씨가 욕실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보통 이런 실내 철거 작업은 혼자 하는데 대수술을 하고 허리에 나사를 8개나 박은 몸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덩치도 있고 무게도 있는 욕조를 혼자 힘으로 내오려니 땀이 비오듯 하는데 마룻바닥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들어서 옮기던 광배 씨가 비틀한다. 이렇게 해볼까? 나는 예쁜데. 아니 언니 괜찮아요. 엄마도 드실 수 있어요? 응. 엄마 오늘 시장님 오신데?